맘에비우 새로운 시즌이 시작됨과 동시에 날씨도 어느새 추위가 서서히 가시고 봄이 오고 있잖아요. 서서히 가시고 있다고요? 서서히 가시고 있죠. 지금 옷을 보세요, 옷을. 모자는 뭐예요? 아, 잠깐만, 반팔 뭐예요? 내일 봄이네. 여름이지, 여기는. 거의 여름이야, 지금. 아, 벌써 여름이야. 응. 근데 그 3월 정도는 돼야 진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설도 지나고. 사실 헬스클럽도 1월에 많이 끌어 갔지만 3월에 되게 많거든요. 맞아. 어. 요새는 이제 왜 잘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갑자기 너 좀 살 좀 찐 것 같다 아니면은 살을 찌우면은 정말 이렇게 이뻐졌냐? 꼭 찢었다는 얘기는 대놓고 하고 이렇게 이뻐졌니? 이렇게 하거든. 맞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바뀌어야겠다, 변화돼야겠다. 그래서 다이어트 다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정말 소름 끼치게 어제부터 첫 운동을 돌입했거든요. 어제부터. 근데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제부터는데. 잘 모르겠는데 진짜 시작한 거 맞아요? 아, 어제 제가 사이클을 1시간을 타고 스쿼트를 120개를 하고. 근데 아까 대기실에 아침 10시에 들어갔더니 볶음밥 냄새가 진동을 하던데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누가 먹어요, 그거는? 그거요? 제 마음이요. 엄청 먹거든요. 후회가지고 그래요, 마음이.